안녕하세요, 스마일 살림입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유행했던 다이소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영상 끝에 다이소 좋아로 꽃장 시간은 영상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소 제품 5가지를 소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실리콘 다용도 패드입니다. 주방에서 실리콘으로 만든 제품이 고무 재질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용도로 쓰기 위해 다용도로 오래 쓰는 실리콘 패드를 가져왔어요. 꽃무늬 모양으로 뒤쪽에는 조그만 자석이 있어요. 실리콘 재질이라 높은 내열성을 가지므로 냄비 장갑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두 개를 구입하거나 기존에 구입한 실리콘 제품을 사용해서 냄비를 둘 수 있고 바닥에 놓으면 작은 냄비 받침으로 쓸 수가 있는데 핸드드립 주전자나 드립 포트를 올려두면 좋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때 티코스터로도 어울려요. 병 제품을 열 때도 안 열리면 실리콘 패드로 잡으면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열 수 있어요. 뒤쪽에 자석이 있어서 냉장고 또는 키친타월 거리나 북스탠드에 붙여두었다가 필요할 때 집어서 다용도로 사용하기 편해요. 이 제품은 깨질 염려 없이 편하게 집어서 다용도로 실리콘 패드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사각 저장 용기입니다.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나 과일 보관할 때 토마토나 양파처럼 둥근 식재료나 또는 대파처럼 가늘고 기다란 식재료를 같이 보관하기보다는 따로따로 보관해야 더욱 싱싱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죠. 알맞게 보관하려면 사각 저장 용기를 사용해서 보관해보세요. 1300, 650, 450ml의 대중소의 크기로 서로 뚜껑과 바닥을 결합시켜서 쌓아서 보관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먼저 긴 용기에는 대파를 오래 먹기 위해 키친타월에 싸준 뒤 넣어주고 재료 손질하고 남은 양파나 당근 등의 식재료도 각자에 맞는 용기에 넣어주고 냉장고에 넣어주면 돼요. 일반 용기로 냉장고에 넣어주면 용기끼리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용기 두 개를 위아래로 결착해서 흔들어 보니 분리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도 가능하고 냉장고 공간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재료에 맞는 용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주면 깔끔하게 냉장고를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냉장고 열다 용기끼리 미끄러진 적이 있으시면 구입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테이프식 봉거리 후크입니다. 밀대로 청소하고 나서 밀대를 각이진 모서리에 세워두거나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넘어져서 다시 정리하곤 하죠. 이런 불편함을 없애려면 봉거리 후크를 고정해서 보관하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요. 봉거리와 다용도 거리가 같이 있는 테이프식 봉거리 후크로 봉지름 약 2.5cm까지 걸어둘 수 있고 제한하중은 1kg입니다. 뒷면에 테이프를 제거하고 벽에 부착해주고 밀대를 걸어주고 같이 청소할 때 사용하던 청소도구를 걸어주면 더 이상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공중부양해서 공간 차지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방 싱크대 주변에 붙여주고 주방용품 걸어주면 빠르게 꺼내서 사용한 다음 정리하기 편하고 현관문 근처에 걸어두고 우산거리로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밀대처럼 가느다란 제품이 넘어져 있다면 구입하셔서 공중부양하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유리 미끄럼 방지 패드입니다. 식탁이나 책상 위에 유리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런 경우 유리가 움직여서 불편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땐 미끄러지지 말라고 유리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보세요. 지름 12mm로 조그만한 원형으로 제품을 떼어내서 붙여주고 사용하면 돼요. 유리를 들어 바닥을 닦아주고 패드를 붙여주면 미끄러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패드를 잘 미끄러지는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붙여주면 어느 정도 미끄러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유리 제품들이 미끄러져서 불편한 적 있으시면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사각형 길이 조절 정리함입니다. 하나 둘씩 구입한 주방 물건들 중 기다란 물건들은 길쭉한 길이 조절 정리함을 사용해서 정리했는데 나머지 크기가 안 맞는 물건들은 사각형의 길이 조절 정리함을 사용해보세요. 가로 23, 세로 18, 높이 6cm의 크기로 길이를 늘리면 33cm까지 늘어나요. 좀 더 큰 주방용품을 넣어주고 크기에 맞춰 줄이거나 늘려서 넣어주면 돼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기다란 정리함과 함께 크기에 맞춰 주방용품을 정리하니 웬만한 제품은 정리가 돼서 깔끔한 주방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서로 다른 크기의 주방용품을 알맞게 수납하기를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다음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이소 조합 코너를 그냥 지나치시나요? 구매한 다음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모른다면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비대칭 V자형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건데 미리 생화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비대칭 V자 형태를 다이소 조화로 만들어 볼게요.
생화로 V자를 라암으로 꽂았는데 마침 다이소의 눈에 띄는 매화 가지 조화가 있길래 집어왔어요. 좌우로 V자 모양인데 한쪽이 짧은 비대칭 모양으로 꽂았어요. 이렇게 형태를 매화 가지로 꽂은 다음 라벤더로 더욱 풍성하게 주변에 꽂아주고 그 앞에 V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꽃을 꽂아주세요. 전 카네이션으로 형태를 잡았어요. 다이소에서 마음에 드는 꽃을 골라 꽂아주면 돼요. 가운데 포컬 포인트를 잡아줄 꽃은 역시 다이소에서 오늘 내 맘을 사로잡는 그 녀석으로 꽂아주세요. 전 거베라를 꽂아주었습니다. 마무리로 밑에 플라워폼이 안 보이도록 잎 소재를 꽂아주는데 보테니컬 볼륨 부시를 꽂아 완성했어요. 다 꽂은 다음 한번 쳐다보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추가로 꽂아주고 V자형 꽃꽂이처럼 보이면 완성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축하하는 의미로 비대칭 V자형 꽃꽂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보기 좋죠? 오늘은 비대칭 V자형으로 집안의 꽃장식을 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